세 번째 순서는 각 후보께서 제시한 핵심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핵심 공약은 미리 저희 주최사에서 각 후보 진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핵심 공약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입니다. 제한시간 30초 전에 예령으로 똑같이 1회 파송하게 되고 10초 전에 3회 파송, 2분이 경과하면 난타와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 후보께서 제출하신 핵심 임기내 공약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진 의장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업 관련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영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가의 중국 수산물이 유입되면 바다를 근간으로 하는 통영 수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만은 각종 의료의 산란지이고 굴 양식업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가수공사에서 배출되는 냉배수, 발전소가 유치되면 쏟아질 온배수로 각종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정만 굴 양식업에 종사하는 6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과 어류 산란지 감소로 어민들의 생계터전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통영시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통영수산업의 보고 안정만 문제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FTA 문제는 한 시간 정도 서로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2분 안에서 이야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태풍보다 어떤 재난보다 가장 강력한 위험은 지금 중국 FTA에서 수산물이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요 얼마 전에 어민 교육 하는데 김동진 후보께서 그 어민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석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우선 위기는 기회다. 지금 중국이 해를 먹기 시작하니까 이거 좋은 기회니까 지금 수산업을 더 이렇게 격려해서 어민들 좀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격려하는 건 좋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국가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는 높아지고 지금 어민들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이 감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배는 감책 기금이 있어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의장은 무료 무상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제 이 재원이 없습니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정부의 생각을 끌어 붙여주고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냥 의장을 하기 싫은 사람은 떠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해수부를 향해서 그 전자나 자동차 업체 이런 데서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기서 기금을 0.1%라도 조성을 하면은 돈 얼마이면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위기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민은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연구했던 엘리베이터형 가두리 양식을 해서 접종은 100% 제가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 맹합을 하나 들고 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답변 시간을 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규모의 호텔 건립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영시는 2014년 2월 7일자로 스태포드 호텔 그룹과 대규모 호텔 건립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통영 경제에 미치는 손익 연구 용역도 시민 여론 수렴도 없이 호텔 건립을 통영시 독단으로 추진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둘째, 통영시의 밝게 말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 반발이 거셉니다. 셋째,
투자 협약서에 따르면 스탠포드 호텔 측에 각종 세금의 혜택을 약속해 지역 숙박업계와 불공정 경쟁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 스탠포드가 돈을 벌면 이익금이 통영에 있는 것 아니라 외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회자님, 혹시 여러 가지 주의사항 중에, 이건 좀 시간 넣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중에 동문서담하는 경우는 좀 주의를 안 줍니까? 제가 듣기로는 수산업의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FTA 어떻게 할 거냐, 냉배소 매수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수산업을 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럼 동문서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사항이 없어요? 그 방청객들과 시민들이 판단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좀 주세요. 네. 통영에는 정말 이 특급 호텔이 필요합니다. 통영에는 대표적인 우리 전국의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는 관광객이 와가지고 어느 호텔에 어떤 숙박을 하겠다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외부 행사도 많이 하고 골프장도 생기고 하면서부터 고급 호텔을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미국의 스탠포드 호텔하고 연계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 의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투자되는 그 투자금액의 절반을 외국 그 달러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미국의 그 호텔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금방 우리 차이되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인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외국인에게 각종 세금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야 외국 자본이 들어오죠. 통영에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영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좋은 인센티브를 줬을 때 통영으로 투자가 유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고 경남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그 인센티브는 저희 충분히 스탠포드 그룹에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이 들어오면 우리 통영에는 생기는 골프장과 더불어 한 단계 높은 음악 축제를 할 경우에, 국제 행사를 할 경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관광으로 거듭난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돈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통영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통영에 있는 소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분들과 이해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